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아직까지도 뭐 형님 20년 전에 무콘이 지금도 활동을 하더라. 저도 20년 전에 시작을 했지만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듯이 형님도 빨리 나오셔가지고 다시 밴드 생활 하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다 트로트로 넘어간 우리 그 팬들을 다시 전 데려오고 싶어요. 네. 되게 좋은 생각이네요. 맞습니다. 네. 아, 쉽지 않을 거예요. 쉽지 않을 거예요. 우선, 아,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우선 첫째로 지금 너무 업로드가 됐어요. 성인가요는 다 어찌 보면 아, 물량 맞습니다. 예. 그 실버들 가수분들이 이제 실버잖아요. 연세 좀 있는 분인데 뭐 방송국에서 경연대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젊은 친구들이 잘생기고 아, 맞아요. 관리 잘하고 몸매 좋고 맞아요, 맞아요. 그런 분들이 젊은 친구들이 나오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그쪽으로 다 쏠리는 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맞습니다. 그분들을 또 이제 끌어올려면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. 네네네. 저부터도 네네.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관리. 네.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겠다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예절 교육부터. 아, 맞습니다. 예절 교육부터 해야겠다. 맞습니다.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우선 첫째로 관리 같아요, 관리. 자기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뭐 그들처럼 뭐 하나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저희가 이제 케이블 TV에 제작을 했어요. 락 프로그램. 지금도 이걸 하고 있지만 락 프로그램, 성인가요 프로그램 두 개를 했어요. 네. 두 개를 하면서 되게 공부가 됐던 게 제가 그들은 정말 준비를 확실히 하더라고요. 아. 오자마자 정말 예의 있게 행동하고 맞습니다. 리허설 할 거 딱 다 해놓고 녹음 들어갑시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 녹음하고 그렇게 오래 한 사람을 못 봤어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연습이 돼 있는 사람들이고 의상 같은 것도 다 준비하고 딱 다 얘기를 하면 대화가 돼요, 이제. 맞습니다. 그 사람들이. 네네. 근데 밴드 하는 친구들 하면은 예를 들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. 남들이 봤을 때도 그냥 동네 옆집 그냥 아저씨. 아. 그런 수준이에요. 그래가지고 또 해. 하다 보면 말도 되게 부정적이에요. 아. 되게 어둡고. 다 그런 건 아닌데 네네네. 대부분. 되게 부정적이고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아,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다 있구나. 그리고 녹음 같은 경우도 해보면 확실히 좀 이게 어려운 음악이잖아요. 뭐 성인가요도 어렵지만. 맞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녹음 상태가 이제 제대로 원활하게 가는 친구들이 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. 아, 네, 아니, 저희가 맞습니다. 뭐 우선 발전하려면 운동도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. 그쵸. 골프도 네네. 골프도 꾸준히 해야 되지만 네네네. 밴드를 하면서 대중들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연습만이 다는 아니다. 그렇죠. 악기를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. 네네. 그다음에 자기관리. 사회생활, 대인관계, 맞습니다. 뭐 그런 것 같아요. 겸손해야 되고. 네, 맞습니다. 갑자기 얘기를 해서. 근데 저도 막 스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고민을 막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는 쇼를 하느냐, 음악을 하느냐 가지고 많이 싸우고 있거든요. 밴드원들끼리.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연습은 당연한 거고. 맞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저도 뭐 어저께 동생들한테 얘기했는데 리허설을 4번을 해요, 3번에서. 아, 그쵸. 좀 큰 방송의 음악 프로다 그러면은, 맞습니다. 전날 가가지고, 다 다른데. 아, 그렇죠. 대기 시간이 6시간이 넘어요. 아. 리허설을 해. 음향 체크하고, 그 다음에 카메라 리허설 해요. 맞아요, 맞아요. 처음에 음향 리허설, 카메라 리허설,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리허설. 한 3번 해요.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루를 24시간을 다 써요, 거기다가. 와. 네.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. 맞아요. 많은 밴드들이. 그 아이돌 같은 경우는 진짜 그 24시간은 다 투자해요. 그거 하나 나가려고. 지금은 그래도 방송국의 힘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예전에 음악 프로그램 하나 나가려고 얼마나 뭐 애를 회사에서 애를 썼겠습니까. 그래도 저도 경험을 해보고 되게 큰 공부가 됐거든요. 안 해보면 모르겠다. 와, 어떻게 공연 한번 하는데 뭐 씨 6시간을 넘게 기다려야 돼. 그래서 뭐지 이거는? 막 기운 다 빠지는 거야. 근데 이제 공부를 했지 하다가 이제 저희 매니저님이 주영필과 위대한 탄생, 주영필 씨 매니저였는데 그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줬어요.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쵸. 야,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투덜투덜 된 거야. 그러니까 야,
너 임마 애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게 하는데 뭐 이거 고작 6시간 대기하는 거 같고 투덜투덜 그래 임마. 아, 뭐라 그러더라. 그래서 옆에서 듣고 아, 되게 많이 공부를 또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부터 뭘 하기 시작하냐면은 그 형님 딱 그 말씀하신 일환으로 저희는 리허설도 연습을 해서 올라갔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리허설에 우리 곡의 어떤 파트를 리허설로 해서 하면 우리 사운드가 제일 표현 잘 될 것 같으니까 그 리허설을 합주 때 연습을 해서 그 다음 나갈 때 그 부분을 리허설 때 딱 해보고 음악이 잘 나온다 하면은 이제 그렇게 했어요. 근데 형님이 딱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어느 생각했던 방향하고 이게 다르지 않다. 왜냐하면은 그걸 하니까 아 조금 이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. 근데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그건 합리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정말 대중들은 무섭다라는 걸 느낀 게 컨디션이 골프도 그렇지만 그쵸. 악기도 그렇지만 매일 똑같은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. 맞습니다. 네네네. 골프도 진짜 매일 다르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운동 다른 운동도 맞습니다. 마찬가지고 악기도 마찬가지고. 맞습니다. 근데 조금 하나 틀렸어. 실수를 했단 말이야. 사람들은 이제 하나 한 부분 갖고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해요. 아... 정말 무섭구나. 잘해야겠구나. 정말 잘해야겠구나. 우리들이 보면은 음악 프로그램 나가서 이제 엔지니어들이 음악 감독이 후배들이 많아요. 그러면은 아 형 이거 좀 들어봐요. 그래서 왜? 근데 아 형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? 딱 들어보면 진짜 엉망인 거예요. 아. 이 수준이 엉망인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회사 대표들이랑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거든요. 회사 대표들이 친구들이니까 네네. 그 야 좀 밴드 좀 하자. 그러면 야 찬아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를 아,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또 이거를 하다 보니까 느끼더라고요. 많이 부족하구나 우리가. 네네네. 괜히 이제 다 이유가 있구나 안 되는 데는.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도 찾아가는 지금 과정인 것 같아요. 네네.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고. 많이 배우겠습니다. 아, 저도 배우고 있어요. 네네. 밴드들 뭐 관심도 많고 저는. 네네. 좋아하니까.